그러니까 이재용 장시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검사실에 불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감이 몇 시에 됐는가, 장시호, 그거를 구치소에 계속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 답을 안 해요. 새벽까지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수감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 전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수기로 기록을 했고 보존 기한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언제 수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록은 있겠죠. 그날 수감을 했다는 뭐 기록상, 왜냐면 영장이 그날로 발부가 됐을 테니까 그날 수감을 한 것처럼 자료는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김스타, 김영철, 그 다음에 박주성 부부장과 관련해서 지금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김스타라고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들 보시면 박주성 검사는 박주성 검사님 이렇게 되어 있죠. 김영철, 김스타 검사와 굉장히 별칭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어방용 수사관 수사단장도 있고 다른 검사들도 있죠. 네.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10월 25일이에요. 2020년. 올해 5월 달이에요. 언론 보도가 막 났던 때. 막 장시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날. 전화를 하는데 장시호 씨가 이때 미국에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국이라서 뭐 이런 문자가 그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도가 나니까요. 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사과 문자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날 12월 11일 날 이재용 재판에서 장시호가 증언을 합니다. 그전에는 장시호가 증언하러 안 나가요. 이날 갑니다. 항소심에서요. 이날 증언하러 갔는데 특검 신문에서 그 전에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 씨가 만났던 인물 이름을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특검이 이성한이라고 낮게 말했고 장 씨가 이를 따라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알려주는 거예요. 장시호가 증언 연습한 대로 증언을 못하니까 장시호의 증언을 도와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연습을 했는지, 장시호 증인이 언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지, 증언 연습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장시호 증인의 녹취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연습을 한 것은 12월 6일이라고 장시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박은정 의원님 드리면 다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됐고요. 그 1분간 더 쓰세요. 자, 그 임은정 증인.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됐던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 어떤 건지 혹시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 뭐 자세히 제가 읽어보시면서 네. 그 내용 보시면은 그 저문 좀 띄워주세요. 별건 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을 조남관 대검 차장 친윤 검사가 만든 지침입니다. 다음 2조 보여주세요. 2조의 별건 범죄라는 것은 본건 범죄의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로서 본건 범죄와 37조 관계 있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수사한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다른 윤관석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여기 보면 별건 수사예요. 별건 수사. 계속 별건 수사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별건 수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부천시